역시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각 신문들이 일제히 쓰고 있고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재인뿐만 아니고, 더 문제는 김정숙 여사다, 뭐 이런 톤입니다. 네, 이 김정숙 여사를 올렸다가 바로 내리고 있는 두 번째 기사로 올리고 있는 이 조선일보입니다. 이건 뭐 딸문다해 대통령이 가족 중에서 그나마 이 정상적이라고 한 김정숙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었나요? 아마 태국에 있을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기사를 중앙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뇌물, 김정숙은 타즈마할,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초유의 동시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사진을 쓰느냐 뭐 문다해 때문에 이제 이 사진을 쓰고 있는 거죠. 문다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마 여러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도 이 뉴스가 톱입니다. 이상직 배임 고발한 지 4년 만에 문재인에 대한 억대 뇌물 의혹 수사로 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대 뇌물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문다혜의 남편인 서모 씨, 이상직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 이스타 항공, 태국 현지 법인입니다. 거기에 이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를 취직을 시켰다. 그래서 서모에게 월급을 2억 3,200만 원을 주었다. 그게 뇌물이다. 이 문재인과 문다혜가 현실적으로 경제 공동체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청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그 경제 공동체에 2억 3,2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 뇌물죄 피의자, 이렇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그럽니다. 누가?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피의자로 기재된 영장을 검찰이 지금 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부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이거는 전주지검이라고 합니다. 전주지검인데 제주도에 있는 문다혜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 또 여기 서울의 부암동에 있는 문다혜 집에 대한 압수수색. 또 문다혜의 무슨 전시장이 있다 그래요. 문다혜 소유의 전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가고 있고, 거기에는 피의자들이 있는데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물죄 피의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물의 액수는 아까 말했듯이 타이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보수 총액입니다. 2억 3,200만 원. 취업 청탁을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알선했고, 이상직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원래는 이상직 본인이 희망을 중소기업 부장관을 희망을 했는데, 중소기업 부장관을 주지 않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주면서, 원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은 그 공단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합니다. 그 후보, 정말 저도 이 후보, 그 국공영 기업체 후보 추천위원회를 들어 해봤습니다만은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상직 안 되겠다라고, 맨 꼴찌로 이렇게 올렸는데 청와대에 가서 실제로 낙점된 거는 이상직으로 낙점이 되었다고 그 당시를 기억하고 회고하는 직원의 말하자면 증언록, 이제 지금 검찰에 제출되어 있죠. 지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상직 의원이 뇌물죄로 고발된 지가 4년이고, 지금 중앙일보에 의하면, 네, 김정숙 여사가 타즈마할에 관광 간 거, 무슨 뭐이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그쪽에서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대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참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말 권력자들이 안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권력자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는, 뭐 지금은 그런 경향도 거의 없어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꼭그 대중의 탤런트 이런 여성들을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이런 거죠. 권력자의 부인이 예를 들어 관광지에 가서 사람들을, 야,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잠가 놓고 혼자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탁 멋지게 사진을 찍는 이 유치 찬란한 행위. 그야말로 권력을 과시하고 쥐꼬리만한 권력을 무한 확장해서, 타지마할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잖아요. 누구나 그 로망이죠. 그 건축학적으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는, 거기 가서 누구나 사진 한장 찍고 싶은데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관광객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권력 과시적 행동이죠. 남자들은 술 먹으면서 이제 권력을 과시하죠. 그술 먹으면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대중의 스타를 건드리게 됩니다. 알려진 대중의 스타를 건드려서 유명해진 사건이 그 무슨 탤런트 하나가 자살해 죽고 했던 그 사건. 장자연 사건인가요? 소위 X파일. 그런 것들은 그 심리 자체가 그 묘한 그 지배 심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능지처참에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제주도 별장권은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 8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래요. 송기인이 누굽니까?
노무현의 스승으로 일컫는 자타공인은 자타공인의 노무현의 스승입니다. 선물이 뭐 많이 밀려든다 그래요. 벤츠도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시골에 있는 신부가 벤츠 타고 어디를 향해서 고속질주를 하려는지 모르죠. 그것도 뭐 여러 대라 그래요. 지금은 다 팔았겠죠. 벤츠도 있고 제주도 별장도 있다고. 이 제주도 별장을 송기인 신부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어떤 돈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죠.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신부인데 좌빨 신부로 유명한 모 신부. 이건 뭐 고문 사건을 폭로해서 유명해진 신부죠. 이 신부도 돈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도대체 신부가 뭘 해가지고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절의 중들도 돈이 많다 그래요. 물론 어떤 중의 얘기겠죠. 모든 승려가 다 돈이 많은 건 아닐까. 어떤 승려의 경우에 심지어 뭐 일반론으로 얘기해서 어떤 특정 종단의 간부를 지낸 역대 누구누구누구누구 하는 승려 중에 얹혀 숨겨놓은 부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럽니다. 이 송긴 신부들도 그런 사정인가?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부도 독신으로 지내기는 마찬가지죠. 신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부가 제주도 별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 문다혜에게 3억 8천만 원에 팔았다 그럽니다. 야, 도대체 뭐 하자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신부도 자연인이니까 아무 문제도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무슨 대통령의 무슨 멘토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고 잘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하고 뭔가 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마치 무슨 국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예금구좌가 있고 이상하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노무현은 이 경우에 늘 리콜이 될 수 있죠. 노무현도 개인 비리 문제로 자살을 했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자살해 죽으면 모든 사건이 올 스톱입니다. 그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할 때 그 점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존심이 무지하게 세죠.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검사들의 이 수사에 반발합니다. 검사들은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걸로 수사의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매일마다 인터넷에서 검사들하고 싸웁니다. 나는 받은 돈이 없다 하면서 검사들하고 싸우고 검사들은 비열하게도 대통령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씁니다. 이건 보통 월급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정규재가 검찰에 갔다 뭐 갈 일도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넥타이 푸시죠. 넥타이 풀죠. 넥타이 풀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들리죠. 쥐어박을 것도 뭐 구타를 할 것도 아닌데도. 근데 그래서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너진 것은 예를 들어서 집 앞에서 무슨 뭐 시계가 나왔다. 논두렁에 시계 찾으러 가자. 뭐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그 시계를 찾으러 가자. 그 결정적인 것은 그 딸들이, 그 부인이 과천 어디 뭐 지하철 뭐 입구역 앞에서
누군가와 뭐 달러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 달러가 미국으로 배달이 되고 그 딸들이 허드슨 강변에 좋은 집을 사고 그게 반기문 씨가 자기 손님들이 찾아오면 일부러 커튼을 열고 허드슨 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면서 저 건너가 노무현 딸 집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비참한 얘기들이. 저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 따님이 얼마 전에 산 집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하고 전해져서 수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딸의 어떤 증언이 나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하던 게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세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가족들 간에 검찰이 끼어들어서 가족을 이간질시키고 말하자면 신뢰와 확신, 고리과 확신의 문제를 들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들을 압박하죠.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확신을 회의로 바꾸죠. 그러니까, 아,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유리할까? 아, 내 딸에게 뭐라고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게 혹시 손해는 되지 않을까 하고 가족들 간에도 의심하고, 아이, 바보처럼 그런 얘기를 했구나. 가족들끼리도 회의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죠. 그래서 고립과 확신을 고립을 시키는 방법으로 확신을 흔들리게 합니다. 소위 죄수의 딜레마의 구도를 이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파괴하죠. 그 노무현 대통령 결국 검찰이 그를 부끄럽게 하고 도덕적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가면서 결국 자살로 몰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나면서 완전히 이제는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건은 그냥 봉합해서 창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담당 검사가 작년에 그 사건에 관해서 상당한 내용을 기재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수조원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추정이 되는 또는 1억 달러짜리 수표가 발견이 된 김대중 대통령의 남겨진 그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자산 전체가 대통령으로서 받은 급여를 빼고는 거의 뭐 정치 부패와 관련된 돈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만큼 돈 문제로 많은 의혹을 산 분이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단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피해갔죠.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영장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죠. 영장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을 치고 공개적인 수사를 하는데 영장을 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기대감,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윤석열 당신은 소위 영장을 치고 쇠고랑 채우는데 전문가니까 네 손으로 박근혜 집어넣고 보수 박근혜의 측근, 뭐 측근도 아닙니다만 공무원들 200여 명 이상을 몰살을 시키고 판사들을 뭐 십수명을 몰살을 시키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7, 80명의 판사를 옷을 벗기고 해서 사법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윤석열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드는 칼솜씨로 이번에는 문재인을 치라 하고 보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와대 문고리를 맡긴 겁니다.
청와대 열쇠를 준 거죠. 자, 당신 이제 드는 칼솜씨로 문재인을 쳐다. 그거 이제 2년 반이나 지나서 이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대통령에게 딸의 사위를, 실업자로 놀고 있는 딸의 사위를 대통령이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참저 구석에 있는 큰 대기업도 아니고 저 조그만 기업에 있는 타이 뭐 이스타제트 항공 이러면 뭐 있으나 마나 탄 그야말로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만 기업이죠. 그것도 전부 식구가 태국까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거기에다 취직시켜 놓고 돈 월급을 받아먹게 한그 사건을 꺼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모욕 주고 친다 이러면 윤석열 한동훈다운 정말 나쁜 수사 방법이다. 어떻게 대통령을 치는데? 그 대통령도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물론 일부분의 지지를 받습니다만은 요즘은 국민도 두동강이 나 있으니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이렇게 모욕적인 방법으로 치면은 안 된다 이거. 그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쳐야 할 적절한 사건은 이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치 사건이죠.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데, 소사시키는데, 대통령이 방치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방치한 사건은 그 밑에 있던 안보실장이 지금 구속이 되고 지금 석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 그건 대통령이 온전한 지휘 책임이 있죠. 명령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휘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해 북한에서 내려온 어민들 그건 대통령의 구체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어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 그건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대통령 지시 정도가 있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구조상. 그 사건을 가지고 쳤어야 되는 거다. 그게 상대에 대한 적어도 예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개인 비리로 또 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그저께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탄핵을 할때 헌법재판소는 미르재단 등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기업할 자유 그런 것을 능멸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거를 탄핵 사유의 1번으로 놓았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죄 없죠. 탄핵 사유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명예를 가지고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검찰의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우리 검찰이 이런 식으로 늘 사람을 주리를 틀고 모욕을 주고 명예를 완전히 능멸하고 땅바닥에다가 발바닥으로 머리를 밟아 짓누르는 방법으로 수사를 함으로 늘 자살자가 나오고 죽는 거예요. 그 보안사에 있던 그 갑자기 이름 생각했네. 그 이장군. 그뭐 제복을 입혀놓고 수갑을 채워서 공개를 했어. 모욕을 주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재수 장군. 지금 하수호 씨는 문 씨한테 예의가 뭐 필요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도 나중에 잡혀 들어가요. 뭐로 잡혀 들어가느냐? 예? 지저분한 마누라 연결된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속죄, 무슨 무속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뭔가 체면이 있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을 치는데, 딸의 사위, 딸의 남편, 사위가 실업자로 놀고 있으니까 하나 시켰다, 이거. 그 돈을 뇌물이라고 보고 친다? 대한민국 검찰, 체면 좀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검찰, 체면 좀 차려주시기를 바라요. 호랑이를 잡을 때는 호랑이 작두를 쓰는 거고, 개를 잡을 때는 개 작두를 쓰는 겁니다. 그 무슨 뭐 TV 드라마입니다만은 그 머리에 그저 이제 초생달 그려놓은 그 누구죠? 무슨 포청천인가요? 거기 보세요. 그 개를 잡을 때는 개작두를 쓰는 거고 호랑이를 잡을 때는 호랑이 작두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작두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는 범죄를 정확한 범죄를 적용해서 쳐야지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재인에 대한 모욕이에요. 부모의 약점들이 있죠. 자식이 직장도 못 구하고 있고 사위라는 놈이 대통령 사위식이나 돼가지고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물론 뭐 유죄를 증거로 하고 얘기를 하자면. 그걸 가지고 그 손목을 자른다. 이거는 검찰의 정말 비열한 방법이죠. 이거는 문재인의 어떤 그 마음에다가 모욕을 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책임질 문제는 뭐냐? 한번 볼까요? 제가 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문재인이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책임질 문제. 새 공무원 피살 사건. 동해 귀순어민 불법 북송 사건. 이런 사건들이. 책임 있는 범죄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물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다운 예우를 해주면서 범죄 책임을 묻는 겁니다. 얼마든지 물을 수 있거든요. 이걸 온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죠. 저 자식 말이야. 이번에는 너희들이 당해봐. 전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 범죄 책임을. 그 윤석열 퇴임하면 뭘 물을 겁니까? 예? 무속죄? 뭐 이런 걸 물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은 좋은데 책임을 책임답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 나중에 오후에 얘기를 드릴까 하는 겁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할때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을 했거든요. 특히나 좌익 진영의 민주당 지지자를 자처하시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나는 그걸 못 느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도덕심이 이미 끝장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 박근혜가 마치 최순실에게 조종이나 받는 것처럼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그게 증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최순실이 박근혜를
따라서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하는 것처럼 한동훈, 윤석열이 만들어냈죠, 이미지를. 정말 사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조종되는, 사우나에서 때밀이나 하는 늘어진 아줌마의 이미지의 최순실을 만들어내고 한겨레신문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뭔가의 어떤 성적인 이미지로 고영태한테 조종받는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잊지도 않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박근혜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엑셀런트하고 영민한 정치 지도자는 아닙니다만은 터무니없는 도덕적 바닥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만든 거죠. 한동훈 등등 이복현 금융위원장하는 그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국민들 가슴속에 분노가 이글거리게 만들고 대통령에 대한 빈정거리는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대국민들이. 이게 무슨 국민들을 전 국민들을 복수심에 이글거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당해봐라. 그 또 검찰이 건드리는 게 문재인 그 딸 사위 취직 못하는 실업자로 놀고 있는 사위 그 취직시키기 중 그걸 다 꺼내가지고 지금 대중에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뭣도 모르는 대중들은 야 대통령 사위면은 뭐 취직도 지가 골라서 하냐 연봉이 뭐 매득되는 그 취직이라는 게 우리하고 다르잖아 이러고 또 떠들겠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네 개돼지로 하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사건, 동해 어민 기순 어민 불법 북송 사건, 이런 거는 정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물어야 될 일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경계가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갔을 때 이거 송금 사건 그 김대중 대통령 책임 안 졌죠. DJ 그 저 박지원이 책임을 졌습니다. 김대중은 완전히 성역입니다. 무언가 성역이 철벽이거든요. 유리를 강화 유리로 철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라도의 힘이죠. 그런 것들이 깨져야 이제 한국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김대중에게는 법치가 적용이 안 되죠. 그 전라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반민주의 인적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전라도 무서워서 못 치는 겁니다. 폭동 나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은 면책됐죠. 왜 면책이 되었는지도 사실은 불명입니다. 박지원이는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대통령이 감옥을 안 갈 대통령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감옥에 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윤석열을 뽑고 보수는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정치검사를 어떻게 대통령을 바로 시킵니까? 정치검사를. 어제까지 권력을 가지고 농단하고 권력을 가지고 춤을 추던 윤석열을 바로 뽑아서 대통령으로 밀었죠. 보수 국민들. 이거 보수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가 대통령을 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 보수의 궁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좌파는 좌파들대로 민주당 패들은 또 이재명을 뽑습니다. 온 범죄로 득지득지되어 있고 도대체 저분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불신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대통령 후보로 밀어올립니다. 우린 이 사람을 밀겠어. 이 사람이 우리의 원망을 다 들어줄 거야. 왜? 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원망이죠. 복수심, 증오심. 제가 특정 개인에게, 물론 이 의협 회장이 어떤 분인지 우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의사협회에서 이 의료 분쟁 와중에 의사협회 회장을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기에도 이미지가 완전히 전투적인 이미지였어요. 막 개인적으로도 욕설을 해대고 그래서 막 소송도 당하고 그야말로 아유 이분이 그 의사 맞는 거야 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좌충우돌식으로 싸움 꿈같이 보이는 분이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왜? 의사들도 비열하죠. 의사로서의 원만하고 정말 대표가 될 만한 분들을 의사협회 회장 대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의사로서 우리의 전 의사적 인격을 대표할 만한 분이다 하는 분을 회장으로 뽑지 않습니다. 나가서 미친 듯이 칼질하고 싸워줄 사람을 뽑은 거죠. 그 지금 온 국민들이 비열한 거죠.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정말 국민의 마음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일을 해가면서 충분히 국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고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비열한 거죠.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고 칼질할 인간을 뽑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비열한 국민들이 지가 직접 싸우는 일, 직접 싸우기 싫으니까 대통령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칼제비를 데리고 와서 대신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비열한 국민들이 되어 있습니다.